이게 불쏘 들어가지 않니 불쏘 들어가지 않니 이러더라고요. 치약이 불쏘가 근데 불쏘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박주입니다. 한유미입니다. 어디를 봐야 되지? 어디를 봐야 되지만. 네. 유미가 그냥 어리버린 걸 또 발견이 됐어요. 요즘에는 그 저거 햄버거병이라고 네. 그거 있잖아요. 식중독의 일종이죠. 그래서 네. 아 저는 그래서 야 그래도 이제 그 식중독 그거를 봤을 때 엄마들이 애들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맞아. 네. 그러면서 고향에서는 요맘때 무슨 식중독이 있고 우리는 민간요법으로 어떤 거를 많이 하지? 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언니가 온 김에 그냥 우리 영상을 하면 식중독에 그쵸? 식중독도 식중독이겠지만 민간요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네 맞아요. 네, 영상을 켰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아니고 뭐 북한은 전기도 안 오고 냉장고도 잘 쓰지 못하는데 이 여름철에 음식을 어떻게 보관하세요?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이제 뭐 말려서 먹거나 소금으로 절여서 먹거나 그쵸. 이런 거를 많이 해 먹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뭐 장절임 같은 북한에는 염장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김치를 담그면 반년 식량이라고 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잘 조절해 먹으면 4월 15일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4월 15일 이후에는 그 작년 가을에 염장해 놨던 고추나 오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먹으니까 크게 염물 했으니까 크게 상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저번에 제 아는 분이 군대 갔다 왔어요. 예. 그분한테 어제 제가 이제 통화를 하면서 북한에서는 그 감자를 많이 먹기 때문에 식중독 걸리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랬더니 저보고 이러는 거야. 야 임마! 그 여자인데 그렇게 얘기해. 야 임마! 에휴 북한에서는 면역력이 싹 다 좋아가지고 상한 음식 하도 먹으니까 면역력이 싹 다 좋아가지고 웬만큼 설사 걸리고 웬만큼 약간 싱거름 먹어도 이렇더라 야. 우리는 다 그 감자를 아침에 도시락 사가지고 그 남하라나 뭐 농사지러 가가지고 점심에 먹으면 약간 신내 비슷하긴 나도 야 그거를 된장에다 그냥 뚝뚝 찍어서 밥에다가 이렇게 먹어도 야 하나도 이렇더라 없어서 못 먹었지 이러는 거예요. 오. 제가 물어봤어요. 그 이런 걸 북한에서 본전도 못 찾았다고요. 그러니까 네 무슨이야 안 먹었니 해가지고 글쎄 나는 먹은 것 같은데 식중독 걸린 기억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면역이 생겼다는 거야. 우리 몸에 그 우리 무슨 A형 간염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무슨 어떤 면역이 생겨가지고 이제 뭐 크게 그리고 뭐 이제 살짝 걸리면은 또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 안 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모든 어떤 균은 100도씨에서 다 죽는다. 그래서 밥이 약간 신내나고 반찬이 신내나면 거기다가 소다를 넣어가지고 자갈자갈 끓여서 먹으면 그 맛도 조금 구수하고 그래서 식중독을 이렇게 별로 무서워 안 했는데 그 여섯 번 날에 그 유미 지인이 어디 그때 밥을 같이 먹었잖아. 난 그때 빵 터졌잖아. 뭐라고 했지? 아 북한에서는 식중독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저 이제 그런 게 이슈가 되면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기자입니다. 반 기자가 됐는데 기자 언니랑 했으니까 반 기자 됐어요. 그래서 언니 우리 북한에서는 어째 지난 미나리 먹은 생각밖에 안 나는데 하니까 야 어째기는 야 치약 안 먹어봤니 치약 먹었잖아 이런 맞아요 식중독 걸리면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민간요법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식중독 걸리면 뭐 이제 곡물로 식중독 걸리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밥이나 뭐 감자 뭐 이런 거 가지고 식중독 걸리면 무조건 치약이 100%래요 근데 그분은 치약을 그냥 쭉쭉 짜서 먹는 치약을 거예요? 치약을 쭉 짜가지고 먹는데요 근데 아직도 그런다잖아요 한국에 와서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한국 치약이랑 북한 치약이 같습니까? 제가 그랬으니까 야, 이 부저리 같은 게 불쏘 들어가지 않니? 불쏘 들어가지 않니? 이러더라고요. 치약이 불쏘가 근데 불쏘가 오. 근데 좀 여러분 나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불쏘가 들어가는 게 왜 식중독에 좋은지. 근데 그분은 그렇게 알고 있어서 북한에서도 식중독 걸리면 그렇고 한국에서도 뭐 식중독 걸리진 않았지만 약간 좀 그렇다.
하면은 치약을 먹는데요. 그래서 치약이 제일 좋대요. 식중독에는. 아, 그러면 이제 곡물에 나달을 먹고 취했을 때는 치약을 먹고, 그리고 만약에 뭐 생선이나 고기 먹고 취하면 뭘 먹죠? 그것도 다르더라고요. 아, 뭐가 다르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데 네. 그거는 저는 잘못 알고 있었는데 미나리가 그렇게 좋대요. 아, 미나리. 그러니까 무슨 생선, 물고기나 뭐 돼지고기 뭐 육류를 먹었을 때는 또 밀가루 그 저기 미나리가 그렇게 좋대요. 그럼 미나리를 막 염소처럼 생거 먹는다는 그쵸? 소리야? 염소처럼 된장에 찍어 먹어도 되고 즙을 내서 즙을 이제 북한에서 그 임 어떻게 냈냐면은 절구로 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재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짜가지고 그 우리 저 애들은 이제 미나리를 그냥 먹지 못한대요. 애기들은 약간 향내가 나가지고 그래서 애기들이 식중독 걸 애기들이 약간 좀 그렇다 하면은 그거를 즙을 짜가지고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아요. 믹서기 쓱 돌려도 되고 그치. 무슨 그 굳이 미나리 안 먹어도 약들이 많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절구로 찌어가지고 가재천 가지고 쭉 짜가지고 이제 먹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식중독에 좀 민간요법의 달인이 아닐까 근데 맞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유미랑 저랑 얘기한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와서 치료법이 아니라 북한에서 식중독이 나면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까 이게 막 의학적으로 무조건 이게 약이다 이거는 절대 아니니까 그렇죠. 오해를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요법입니다. 예. 네. 그리고 저는 남한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참 우리가 북한에서 없는 데서 슬기롭게 여름을 냈구나 이런 생각이 나는데 김치움이 어떻게 보면 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차장 할 때 여름에는 지하 주차장에다가 주차하면은 시원하잖아요 차 안에. 겨울에는 따뜻하고 네, 그래서 자연으로 뭐 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또 여름에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뭔 줄 압니까? 설사입니다. 설사. 대상이요. 맞아요. 네, 그 설사 그냥 물 같은 게 그냥 쫙 그냥 다 나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우리 말할 때마다 똥 얘기를 많이 해요. 똥 얘기하고 미꾸미 얘기를 좀 많이 하네요. 맞아. 네. 맞아요. 우리 유미가 지금 딱 정통을 찍었는데 이 여름이면 사실 설사를 많이 설사 하는데 설사 정말 많이 해죠.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수돗물을 먹는 사람이 거의 드물잖아. 다 정수기를 물을 먹는데 북한에서는 압록강 물을 퍼가지고 그냥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장염이 너무 많은데 북한 내부에서 생산하는 링거가 너무 적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중국에서 중국 링거를 밀수로 많이 들여왔는데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제 국경이 다 막혔으니까 주민들이 이제 그 소금에다가 소다 이런 걸 넣어가지고 자체적으로 링거물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탈수를 온 사람은 뭔가 먹여야 되는데 염분이 들어간 걸 먹여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걸 놔주고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이제 여름 같은 때는 소아병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환자들이 복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대장염이라는 건 공기전염이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아이를 업고만 들어가도 우리 아이가 대장염이 없는 거야. 우리 주변의 언니들은 애가 설사가 못지않네 아이가 설사를 3일 하면 죽더라고요. 죽죠. 예, 그러니까 그게 다 빠져나가. 그러니까 엄마들이 너무 바쁘니까 아편을 먹이더라고요. 그리고 아편을 먹이는데 설사가 딱 먹더라고요. 대장염 저는 이제 코레라라는 병을 알아가지고 전염병을 알아가지고 전 다행히 병원에서 치료했는데 그 외에도 저는 그 우리 어머니가 급할 때는 감에 미꾸비 탄 거 있죠 시커먼 거 네. 그거를 그 시커먼 거 슥슥 해서 이거 한 숟가락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맞아 그 그런 것도 설사가 근데 희한한 게 그 설사 먹는다. 그렇죠. 감에 밑에 붙은 그 시꺼먼 수검댕이를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뭐 그게 북한에서 내려오던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전통 그런 치료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피날 때는 갑오징어 뼈나 오징어 뼈. 오징어 그 갑오징어 있어요. 그 뼈나 담배재를 담배 맞아요. 그리고 된장 같은 거. 네. 된장보다 담배 저 여기 상처 있잖아요. 이게 떨어졌거든요. 제 어릴 때 제가 좀 많이 날아리였어요. 네, 제비랬습니다. 제비라고 아주 그냥 남자 번데기였습니다. 남자 번데기였는데 담배를 이렇게 해서 꽉 했는데 이게 붙었잖아요. 담배째로. 근데 그러니까, 이제 상처는 남았잖아요. 상처는 그치? 남았어요. 근데 이렇게 북한에서는 병원이라는 곳이 있지만 병원보다 이제 민간요법으로 뭐든지 많이 해결을 해요. 병원은 뭐 계시나 마시나 하는 게고 병원에 가봤자 나 피 났어요 이러면 이제 장마당 가서 약을 사거나 붕대를 사거나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민간요법으로 많이 이제 주민들이 살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그 탈북민들 중에서도 되게 보면 북한에서 아편을 사용했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 저도 예,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게 아편이 마약인데 이게 정말 심각한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북한에는 약이 없고 모든 걸 그래도 이제 만병으로 통치할 수 있는 게 아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만약에 내가 이게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약이 없으니까 아이가 설사를 짝짝 하는데 이대로 그 놔뒀다가 아이가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 아이한테도 아편을 풀어서 먹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이제 이게 여름이 되니까 또 이제 막 그 설사병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빨리 북한 주민들도 이게 아편의 심각성을 알아가지고 좀 이제 아편 같은 걸 의존하지 않고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북한에서 가장 필요한 약이 저는 며칠 전 일주일 전에 해충약을 먹었거든요. 아. 우리 세 명 다. 네. 해충약이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북한에 보면은 해충이 정말 이렇게 커요. 정말 이렇게 크고 막 이렇게 두껍고 막 이렇거든요. 아 그때 그 이제 그 북한 병사가 판문점으로 왔을 때도 그 안에 수술했을 때 그 해충이 막 검색어 1위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서는 검색어 1위에 오를 수 있겠지만 네. 북한에 변소 가면은 가득해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게 이제 하나는 안 잡혀지듯 그런 게 다 위생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해충약 그거로 네. 인해서 어떤 다른 병들이 질병들이 생기다 보니까 해충약이 싸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너무 1년에 저는 한 두 번 정도 먹거든요 애들이랑. 근데 그런 해충약도 좀 북한이 좀 막 이렇게 북한 해충약 먹어봤죠. 네, 먹어봤어요. 그 이제 한약처럼. 아, 네. 달기똥 먹는 줄 알았어요. 그거를 이렇게 네. 가로잖아요. 맞아. 가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데, 근데 여기는 해충약 먹기도 정말 쉽잖아요. 네.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액상으로 나와가지고 달달하고 맛있어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애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야 이런 해충약이 좀 북한에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도 하고 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직 이제. 예, 7월은 여름의 시작이니까 대한민국에 오니까 막 10월까지도 덥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 식중독 조심하시고 네. 이제 건강하게 올해 여름을 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해 주시고 또 댓글 남겨주고 관심 있는 분들은 더 특별하게 네. 누구보다 더 특별하게 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네. 뿌잉, 뿌잉, 뿌잉.